조드프로라는 지역으로 가는 버스 아니야. 이곳은 굉장히 불편하고 낙후된 시설이라 엉덩이가 매우 아프단다. 사람도 참 많지. 우리는 이제 아메다밭, 아우랑가밭, 아잔타, 만두, 보팔, 산치, 그리고 델리까지 가는 3,000km가 넘는 여정을 떠나야 해. 왜인지 네가도 잘 알겠지. 널 데리러 가야 되니까. 솔직히 나는 그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왜인지 네가 더 잘 알겠지. 너는 반장을 6년간 해왔고 독재자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고 모든 사람들을 지휘하는 습관이 있고 인캐, 유일한 인캐,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사람이란 말을 듣고 힘캐다운 체력을 갖고 있고 체격도 갖고 있지. 그런데 왜 나같이 비믿음직한 사람이 널 데려가야 하는지. 이 조드프로행 버스 안에서 나는 깊은 회의감에 사로잡혀 있단다. 사실 난 네가 너 혼자만의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어. 너 혼자만의 여행을 떠난다면 정말 많이 일어날 거야. 하나의 예를 들어줄까? 인도 사람들은 개를 먹지 않아. 하지만 여긴 개, 노는 개새끼들이 정말 많거든. 그냥 사막이고 들판이고 포켓몬처럼 그냥 개새끼들이 늘어져 있어. 네가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 개들을 데리고 한 50여 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하루 한 마리씩 잡아먹는다면 난 정말 보양식 매니아가 될 수 있을 텐데 하나 아쉬움이 드는데 말이야. 그럴 수 없겠지? 뭐 어쨌건 우린 다시 델리에서 만나게 될 거야. 왜냐고? 여기 미친 애쉬라는 공간이 있거든. 애쉬는 널 참 신용하지 않나 봐. 그런 의미에서 내가 더 좋은 친구란 걸 넌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 난 널 믿고 너의 자유 의지를 존중한 대신에 배신 그렇지 않아. 배경화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널 불신해. 불신 지옥이야 이거야말로. 그래, 우리 델리에서 만나는 그날 널 구타하고 싶어. 널 사막에서 낙타 모리쿠니 개패드 증량 개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없이 들지만 나에게는 타구봉이 없기 때문에 개를 팰 수가 없구나. 델리에서 만나는 그날 어금니 꽉 물었으면 좋겠어. 안녕 나의 친구야.